자, 청룡이 보자. 아. 뭐 이름만 물으면 맨날 한 소리야. 네, 그래서 복하 2에 7이네요. 시험지 달라 했다니. 알아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뭔가 어떤 것이 그녀의 것인지가 그의 누구의 소유인지 얘기하는 것이 거죠. 누구 소유의 물건인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My, his, her. My, his, her. My, his, her. 자, 여기에 있는 my는 뭐랑 관계 있냐? I랑도 관계 있고, me랑도 관계가 미요? 있죠. 예. 네. 네. 네가 뭐예요? 나를. 나에게. 예, 히스는 그 뭐라고 한게 있겠어요? 히. 히랑 히스랑 힘이 있겠죠. 아. 힘이 그 뭘까요? 힘이요? 힘. 그에게? 그를 그에게 있겠죠. 그럼 her는 her은 she. she랑 she. her랑 her랑 관계 있죠. 그러면 her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네. 네. her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그녀의 할 뜻도 있고, 그녀를 그녀를 만약에 내가 그녀를 좋아하면 My, I like I like her. her 맞는 거. I like her. 내가 만약에 그녀의 개를 좋아하면 I like her puppy. 강아지를 좋아. 여기에 her는 그녀를 이란 뜻이고, 여기에 her는 똑같이 생겼지만 her puppy가 있으니까 그녀를 강아지가 아니고 여기에 her의 뜻은 그녀의 맞습니까? 네.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다 얘들은 아이 뭐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누가 다를 만들 때 쓰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야. 얘들은 네. 주인이 될수 있는 하다시의 주인이 될 수, 뒤에 나오는 하다시의 행동을 내가 만약에 달리면 I run, 만약에 그녀가 달리면 She she, run. 그겠지. 아. 만약에 그가 달리기를 하면 He he, runs.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너는도 있는데 너는 you, You. 너의 너예요? You. Her. your, 아, you are. 너를 you. You. you도 그럼 두 가지 뜻이네. 너는 네가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너 뜻도 있다. 아 히들. 그래 물론 너희들 이라는 뜻도 있고 네. 너희들은 너희들이 라는 뜻도 너희들이 아니었다고? 있고 너를 너를. 너희들을 이라는 뜻도 있다. 네.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들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였지? 여기 있는 me, him, her, 그 다음에 너를 이란 뜻의 you를 보고는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어떤 대상격? 행동의 대상,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의 목표물이 된다고 해서 얘들을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아, 합니다. 목적격.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I를 써야 할 상황이 있고 뭐 나의 책 이런 거할 때는 my book 해야 되고 나를 하고 싶은 me를 해야 되고 전부 다 I랑 관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써야 된다는 에이. 겁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보셨냐? 누군가 소개하고 있네요. This is Polly. This is Polly. This is Polly. 오케이, Pol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쪽은 누구니? 라고 묻겠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아, What? 누군데 와십니까? 와샤니. 그래서 이쪽은 누굽니까? 이쪽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싶으면 후. Is he? 어? 아. Okay, 얘 누구예요? Who is this? 어, 얘는 폴리야. This is Po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Polly. This is Polly. Polly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요. 남자예요? 아, 그래서 다음 문장에 아,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예, 여자 아닙니까?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아, 폴리의 폴리의 강아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her는 이 뜻이니까 얘 대신에 얘를 쓰듯이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 이걸 보고 폴리스? apostrophe s라고 합니다. 네. 위에 점 s를 쓰면 무슨 뜻이다? 위. 누구누구의란 뜻으로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소유격. 소유격이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는 이거 무슨 시지? 이거요? 강아지.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지? 저는 이름씨. 이름씨가 온다고. 소유격 뒤에는 어떤 물건이나 하여튼 어떤 것이 옵니다. 것 줄여서 얘기하는 에이.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다? 그녀의 강아지라는 것이다. 네. 소유격 뒤에는 분명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유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니까 아까 전에 뭘 썼어요? 디스를 썼죠. 네. 근데 폴리의 강아지는 좀 어디에 있는 느낌이야? 멀리 멀리 있는 있는 느낌이라서 느낌. 그래서 That's. that을 썼죠. 네. 됐습니까? 얘가 문제인데. This is kite? 스캇. 아, Scott. 뭐라고? This is Scott.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o is this? Who is this는 무슨 뜻이다? 이게 어때? 잠시만요. Who의 뜻이 뭐고? 얘는 누구? this의 뜻이 뭐니까? 뭐겠어? This. 이쪽은 누구이다? 이쪽은 누구니겠죠? 이쪽은. 아, 이 사람은 누구니? 이 사람은 누구니? 방금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 안 했어요? 아니요? 아까 이쪽은 누구니? 얘 폴리야. 안 했어? 했어요. 이쪽은 누구니? 하여튼 이번에 스컷이라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스컷은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스컷. 남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아, 맞네. There is. There is There is his school.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오케이. 그래서 his는 뭐 대신 왔어요? Scott. 그렇지. 스카치. 아, 스카츠. 이거 몰랐어. 스카치라고 한거 아니었어, 혹시?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이거는 왜 해야 돼? 이거요? 스캇의라고 해서 소유를 표현해. 그러니까 스캇 학교야? 스캇의 학교야? 스카츠의. 그래서 점 찍고 S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점 찍고 S 한 것은 네. 지금은 스캇의란 뜻이지만 네. 뭐일 수도 있냐? 한번 읽어볼까? 스카츠 해피. 스캇 해피. 이건 무슨 뜻이지? 그의 행복한? 그의 행복? 이거는 점 찍고 S 한건 뭐의 줄임말이 되기도 하지 않던가요? 아. 이즈? 스캇 이즈 해피. 이건 무슨 뜻인데? 갓은 행복하다. 그래서 점 찍고 S를 한 것이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최소한 이건 아니겠지. 이게 스카츠, 이게 대신에 스카츠 스쿨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게 스카츠가 스캇 이즈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스캇의란 뜻도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착각해 갖고 스캇 이즈라고 생각했다 치자. 네.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무슨 소리가 돼버려? 스캇 이즈 스캇 뭐지? 이즈 스캇 스쿨. 이즈 스쿨. 이건 무슨 뜻이 돼버려? 스캇은 사람이 아니고 학교다 란 뜻이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스카츠 스쿨 할때 스카츠는 스캇의 란 뜻이고, 네. 스카츠 해피 하면 스캇 이즈 해피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사람 이름 뒤에 점 찍고 S 한 것이 이거일 수도 있고, 뭐뭐 누구누구의 란 뜻도 될수 있는데, 네. 구분을 해야 되겠다. 스캇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스캇의 학교 거고, 스캇의 행복한은 말이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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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캇의 어떠냐? 스캇 is happy의 줄임말이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에이. 오케이. 그러면, 히스스쿨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즈스쿨이요? 왜 학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시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란? 에이. 순간에 끌려. 문장이 네 개나 남았어. 다음이 오케이. 디테일이 그래서 많이 이 나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네가 What 생각할 뜻이 is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 무엇 그의 학교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hat? is 어? Ah. What is that? 이거 무슨 뜻인데 what is that은? What is that요? 저것은 무엇이냐? 그래, 저건 뭐냐? 저것은 그의 학교다. 저거 뭔데? 스캇 학교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했더니,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에이, 연습을 안 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오케이, my m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is this? Who is this? 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쪽은 누구니? 누구냐, 이쪽, 이분은. 이분 누구니? 이쪽은. 이분은 우리 엄마야. 자연스러운 대화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오케이. 나의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She 여자. 여자 누구 만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She가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she를 써야 할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her를 써야 할 상황도 있고, her를 써야 될 상황도 있다 했죠. 네. 오케이. 이건 무슨 뜻? 그녀의 그녀의.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그녀를 그녀를 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아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쓰네요. Her는 이번에 뭐 대신 왔어요? Her. 이걸 지우고 대신 뭘 써도 돼요? 그녀를? 아, 그녀, 저것은 그녀를 정원입니다. 이런 거. 아니. 그녀의 정원이. My mom. 나 나의 엄마 정원이야. 나의 엄마는 정원인가? 나의 엄마. 아. 의 정원이지. 아 예. 어, 저것은 나의 어머니의 정원입니다. My mom's. 그래서 her는 뭐 대신 왔다. My. Mom'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그러니까 my mom은 원래 안만 길어봤자 she지만 여기에 나의 엄마가 아니고 나의 엄마의니까 여기 she를 she garden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한다? My mom's. Her garden. My mom's garden. My mom's는 무슨 격이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의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누구누구의 그녀는 그녀가란 뜻을 가진 말이 아니고 그녀의란 뜻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she가 아니고 her가 와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의 정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녀의 정원이요? 어. 무엇? 그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that? What is that? 자, garden, 정원이죠? 네. 무슨 시예요? 정원은 이름시. 내가 이름시는 뭐, 이름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고 그랬어요? 어? 아니, 눈치 못 챘습니까? Who, what? 누구, 무엇? 누군지 물어보면 그 사람 이름 가르쳐 줄 거고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물건의 이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은 누구니 그랬더니 이름 가르쳐 주고 있고 저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것의 이름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래. 그럼 계속해서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그래서 my dad. My dad요? 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What is this? 나 아빠가 물건이 모양이구나. 아 잠시만요. 물건 이름 물어보고. 잠시만요. 물건이나 직업이야 아빠가? 잠시만요. 물건이나 직업을 물어보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고. 친구가 이렇게 길 가다 친구 만났는데 그 옆에 어른 남자가 있어. 아.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 아, who is this? 이쪽은 무엇이냐? 이거 뭐냐? 이래 물어봐. 어? 뭐야 이거? 이래 물어봐. 어? 뭐야 이거? 이래 물어봐. 어? 누구냐고 안 물어봐요 혹시?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 이 어른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어요. 어? 누구시니? 이렇게 안 물어보냐? 제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말하고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인데? 이쪽은 말 누구시니? 네, 이 사람 누구냐고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그렇습니까? 네. Dad의 뜻은? 아빠. 무슨 씨야? 이름 씨. 그러니까 이름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무엇? 누구나 무엇인데 아빠는 무엇이 아니고 누구겠지? 네. 그래서 what is this가 아니고 who is this라고 묻네. 네.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 That is his watch. That is his watch. That is his watch. 그러면 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럼요. 아까 뭐였지? 우리 아빠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that is my dad's watch.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에? 얘 의미를 말하면 되겠네. 나의 아빠 의 손목시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요. 네. 나의 아빠 시계야. 나의 아빠 의시계야. 아빠 의시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의. 몰라야 나타날 때 쓴다고.
소유, 물이 소유된 물건이 오네. What? 무슨 시야? What's 내 이름 시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봐요. 잠시만요. 그 예수목 씨. 저거는 언제니라고 묻습니까? 저거는 어디니라고 물어봅니까? 저거는 누구니라고 물어봅니까? 저거는 무엇이니라고 물어봅니까? 저거는 어떤니라고 물어봅니까? 저거는 어떻게니라고 물어봅니까? 저거는 왜니라고 물어봅니까? What is that? 헤이, 와치가 손목시계면 무슨 씨야? 손목시계 이름씨요. 이름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 What is that? What is that이 무슨 뜻인데? 저쪽은 무엇이니? 저것은 무엇이니? 네. 뭐 손목시계가 무슨 사람이냐? 아, 맞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at? 했더니? That is...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다. That is... 잠깐만요. That is his watch. His가 뭐듯이 보았으니까. His가... That's... My... My dad. My dad 대신 왔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는 어떻게 표현했는데? That is my... That... 네? That is my dad's watch. 네. My dad를 안 만기라봤자 했더니 뭐가 됐다? His. 그의가 되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이 나는 거 볼까? 단어밖에 못 쳤는데. 됐네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